안녕하세요. 이번 강좌에서는 결제 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워드 계정을 처음 생성하실 때 선불 결제 옵션과 후불 결제 옵션 중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하며 한번 선택하신 후에는 결제 옵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결제 옵션에 따라 결제 화면이 일부 차이가 있는 관계로 먼저 선불 계정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린 후 후불 계정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불 계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선불 계정의 결제 요약 페이지입니다. 선불 계정의 경우 구글의 결제 파트너인 이니시스를 통해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 이체 또는 가상 계좌 입금 방식 중한 가지를 통해 안전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니시스를 통해 결제를 하시면 결제 금액이 애드워드 계정으로 반영되며 광고비가 발생할 경우 계정 잔고에서 해당 비용만큼 차감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니시스를 통해 결제를 하시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반드시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럼 결제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탭에 있는 결제하기 또는 화면 우측에 있는 결제하기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제하기 화면이 나타나며 동 페이지에서는 결제하실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최소 결제 단위는 16,000원인 관계로 16,000원 이상의 금액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니시스 결제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액티브X 설치를 묻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이니시스 결제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반드시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니시스 결제창에 나타남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중 원하시는 수단을 선택하셔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결제를 완료하시면은 몇 시간 이내로 결제 금액이 애드워드 계정에 반영이 되며 결제 요약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만약 지불 영수증이 필요하실 경우 결제 요약 페이지에 있는 결제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불 영수증이 표시가 되며 동 영수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요약 페이지의 영수증이나 이니시스로부터 수령하시는 영수증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금 계산서로 사용하실 수가 없으며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기 위해서는 결제 환경 설정 페이지에 정확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만 매월 발생한 광고 비용에 대해서 2개월 10일 전에 자동 발행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불 계정의 결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불 계정의 경우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정보를 애드워드 계정에 미리 입력해 놓으시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주기적으로 자동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주기로 비용이 청구되나 결제 분기점에 도달할 때마다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도움말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후불 계정의 결제 요약 페이지입니다. 후불 계정의 경우 선불 계정과 달리 결제하기 버튼이 없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불 영수증의 경우 선불 계정과 마찬가지로 결제 요약 페이지 상에서 청구가 이뤄진 날짜의 내역을 확인하시면 결제 링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결제 링크를 클릭하시면 영수증 창이 새로 생성이 되며 해당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하신 신용카드 정보를 수정 또는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결제 환경 설정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실 때는 백업 카드 정보까지 입력하시면 카드 문제로 인해서 광고가 중단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결제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외에도 애드워즈에 관한 다양한 안내 동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